네, 오늘은 제가 삼선 짜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특별한 메뉴인데요. 짜장면을 흔히 먹는데 간짜장 먹는데 또 이건 삼선 간짜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해물이 많이 들어갔겠죠? 네, 몇 종류의 해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제가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분석. 일단 면에는 달걀 후라이가 하나 들어있고요. 깨소금이 뿌려져 있습니다. 네. 면은 찐득이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새우가 들어있어요. 새우. 네. 깐 새우. 이거는 오징어네요. 오징어. 오징어인데 이렇게 예쁘게 칼질을 했어요. 돼지고기가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파 양파 싸니까 양파 듬뿍 한번 그러면 네,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와 그래도 그래도 짜장 냄새가 제대로 나고 있어요. 이 짜장 냄새 이거 그리고 불 냄새도 나는데 불 맛까지 얘가 요리를 못해도 뭐 또 이렇게 입이 방정이라고 맛은 알아가지고 제가 좀 욕을 먹거든요. 뭐 맛이 있다 없다 그러면 양이 좀 많네요. 아 이거 참 두 명이 먹어도 될 양이네. 양이 좀 많았어요. 네, 원래는 이걸로 안 주는데 제가 좀 우아하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썰었다. 아 오랜만에 짜장을 먹으니까 실수 연발. 하겠습니다. 정말 짜장 냄새가 짜장하고 불맛하고 이 짜장에서 불맛을 또 느껴보기는 이게 간짜장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이 불맛이 그랬구나. 엄청 진해요 지금. 맛있어요. 선생님 호르몬 소리가 더 맛있겠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입술에 묻히고 먹었고요. 자. 음식은 약간 이게 음식을 먹을 때 네. 공기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어주면 이게 그냥 오물오물 씹는 거는 보다 사실 공기까지 같이 씹어줄 때 이 버블 현상처럼 공기가 뻥뻥뻥 입속에서 공기가 같이 씹힐 때 이 향들이 그 공기 속에 스며들어서 그게 이제 목구멍을 타고 허파로 들어가면서 그 맛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단무지 씹을 때도 보다 와삭와삭 씹으면서 이 무와 무 사이에 무와 무의 그 결 사이에다가 침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즙하고 침이 섞이면서 뭔가 건강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맛있고 귀여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 면을 내가 좀 짧게 잘랐더니 후루룩 후루룩 할 수는 없는데 역시 양파가 맛있어. 아, 여기
원래 간짜장을 먹고 이 남은 소스에다가 밥 한 덩이 비벼 먹으면 또 별미거든요. 근데 배불러서 배불러서 그걸 못 하겠네. 고기가 정말 많이 들었다. 어이, 주인장, 물이 없어요, 물. 고리차 주세요. 물 셀프인가요? 아, 고리차 좀 주세요. 이렇게, 사거리 반점 삼선 간짜장, 해물짜장이죠? 해물짜장을 먹어봤는데, 예, 불맛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재료가 듬뿍 신선했고, 그리고 짜장면의 짜장 향기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감히 그 평점을 준다 그러면은 100점 만점에 90점 드리겠습니다. 90점. 왜냐면 좀 서비스가 좀 불친절했고요. 예, 물을 달라고 했는데 좀 늦게 준 것 같아요. 즉각 주지 않았고, 그리고 물을 줄 때 한 손으로 줬어요. 예, 그런 점들이 10점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괘씸죄까지는 아닌데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상. 네. 잠깐만 계셔요, 형. 잠깐만 계셔요. 사거리 반점 신과 주방장 김우련 시인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